위즈. 어, 잘 지켰어. 잘 줬어요. 자, 이수빈인데요. 슈팅! 들어갔다! 답답했던 흐름, 이수빈이 균형을 깨버립니다. 자, 지금은 이수빈 선수의 슈팅이 굴절이 되면서 네, 로빙슛이 돼버렸거든요. 사실 뭐 답답했던 공격 패턴에서 저렇게 중거리 슛을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결국 골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재현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던 이수빈. 자, 이수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골맛을 봤거든요. 네. 네, 두 경기 연속 득점 맛을 보는 이수빈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또 그 앞전에 위재현 선수가 한 명을 벗겨내고 정확하게 이수빈 선수한테 패스를 줬던 장면도 또한 칭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답답했던 흐름. 자, 이 장면은 일단 나츠 선수의 오른발 슈팅 장면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거리를 두드린 우리 화천 선수들인데 결국에는 이수빈 선수가 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네, 잘 벗겨냈어요. 완전 후리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네, 정혜지 선수의 못 맞고 장민혁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곳으로 공이 향했습니다. 사실 뭐 화천의 입장에서는 되게 행운의 골이고요. 네, 정혜지 선수도 뭐 사실 뭐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수빈 선수는 이렇게 되면서 시즌 여섯 번째 득점을 또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사실 네, 지금 공 빠졌어요. 전달받았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자, 문은주예요.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접어요. 꺾어줍니다. 자책골이에요. 자책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0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제 문은주 선수가 수비 한 명은 잘 벗겨냈고 지금 들어오는 다른 선수를 보고 패스를 줬는데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골대를 바라보고 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전반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화천 K스포, 하지만 후반전에 조금씩 조금씩 운이 따르면서 두 점차까지 벌어집니다. 자, 두 골 다 약간의 행운이 따르는 골을 맛본 화천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7점을 하다 보면은 네, 창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렇죠. 되게 잘 버텨줬는데 이런 실점을 하다 보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뛰어들어온 상황이어가지고 지금도 살짝 발을 뺀 것 같은데 감속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윤선영 선수도 전반전 내내 정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지금 장면으로서는 창녕도 WFC 많은 아쉬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잘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실점하면 기운이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수빈 선수의 브레이킥 갑니다. 이수빈! 들어갔어요! 오늘 경기 멀티 득점 이수빈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완벽했습니다. 궤적 높이 코스가 완벽했던 이수빈 선수의 프리킥이었고요. 네. 자, 굉장히 행복해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수빈 선수가 홈 팬들의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자, 멋있었어요 슈팅이. 아, 정말 상당히 날카로웠던 네, 이수빈 선수의 프리킥이었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는 슈팅을 보여준 이수빈 선수입니다. 네, 와. 아, 오늘 경기 주장의 품격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이수빈 선수.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네. 정확하게 구석으로 향했던 이수빈 선수의 프리킥이었습니다. 네. 저 누가 막나요? 사실 이 위치 자체가 가운데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런 이수빈이 또 한 번 끌어냈습니다. 왼쪽 전달. 자, 위재은이요. 발 빠르거든요. 이번에는 위재은. 위재은 갑니다. 위재은 박스 안쪽 슈팅. 다시 한번 쳐보는 것. 드디어 생일 버프를 받았습니다. 위재은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자, 4대0. 네, 힘들어서 쓰러졌나요? 네. 네, 혼자서 몇 미터를 지금 질주한 거죠? 자, 위재은 선수가 결국에는 본인이 네, 직접 해결했습니다. 네. 두 번의 슈팅을 연달아 때리면서 결국엔 골까지 이어갔는데 아, 지금 네, 교체 사인을 던지긴 했어요, 위재은 선수가. 아, 득점 이후에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스포지를 못하거든요. 네, 지금 어떤 부분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장면에서 일단은 슈팅까지. 네, 아, 슈팅 완벽했어요. 네. 네, 골대를 맞고
정확하게 인사이드로 잘 밀어냈거든요. 힘 안 들이고. 네, 완벽한 슈팅 이후에 지금 조금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허벅지 안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쪽을 자꾸 잡는데. 자, 일단은 지금 킥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아예 안쪽인 것 같아요. 안쪽. 아. 지금 인사이드 슈팅을 할 때 사실 안쪽 허벅지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선수들이. 네. 아, 네. 지금 이재훈 선수가 지금 득점과 함께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